나영이가 익숙하게 마시는 이 해독수.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각의 비차예요. 은영 씨와 딸 나영이의 체온을 올려주고 면역력도 함께 높여준 사과 계피수입니다. 체온과 면역력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정상 체온보다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무려 5배나 증가합니다. 겨울철 체온 유지에 좋은 사과 계피수. 여기에 들어가는 계피가 몸의 열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네. 하지만 그 맛이 매워서 아이들 중에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더해주는 게 바로 이 사과죠. 껍질째 얇게 썰어서 사용합니다. 숙성을 시켰을 때 그 두껍게 썰린 것보다는 조금 더 단기간에 숙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레몬즙을 넣어서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주고 비타민 함량도 높이는데요. 여기에다가 계피를 넣고 꿀과 함께 섞어줍니다. 은영 씨는 이때 계피보다 사과를 3배 정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2kg병에 보통 사과가 서너 개 들어갑니다. 이러면 계피의 매운 향이 사과의 새콤달콤함에 가려져서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실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고 냉장고에 더 넣어서 하루 더 숙성시킵니다. 사과보다 계피의 향을 더 좋아하시거나 체온을 높이는 효과를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 계피와 사과의 양을 동일하게 1:1의 비율로 넣으십시오. 평소 사과 계피수를 꾸준히 먹으면서 겨울철 감기를 몰아내는 데 도움을 얻었다는 은영 씨. 아이와 함께 사과 계피수를 수시로 타서 먹는다지요? 네.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감기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 내고 다니면서 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민간요법으로 이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본 게 이제 처음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새콤달콤한 맛을 주는 이 사과. 사과의 효능도 놀랄 만큼 뛰어난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한 개를 먹는 건 콜레스테롤 약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졸중과 심장병의 발생률을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사과 속에 있는 칼륨은 고혈압을 다스립니다. 체내 나트륨을 잘 배출시켜서 혈압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많은 효용이 있네요. 평소 은영 씨가 즐겨 마시는 또 다른 해독수가 있다죠. 엄마들을 위한 팁이에요. 그래서 일반 와인에다가 집에서 남아있는 비타민이 많은 과일들을 다 같이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되세요. 와인에다가요? 네, 바로 프랑스의 민간 감기약이라고 불리우는 뱅쇼를 만드는 건데요. 네. 이 계피를 기본으로 해서 집에 남아있는 과일을 활용하면 됩니다. 네. 껍질째 크게 크게 잘라낸 뒤에 집에 남아있는 레드와인을 붓고 2, 30분 정도 끓여주면 완성인데요. 와인의 알코올 성분은 다 날아가고 항산화 물질만 듬뿍 남아있는 뱅쇼. 평소에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기에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 정도 마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마실 때에는 75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불과